3시 5분 출발하는 에어버스 80211편 공동원 아시아나항공 80211편 제주행 항공기엔 30... 안녕 안녕 해주셔야죠 어머니. 안녕. 말만 나오는 거야 목소리만? 잠깐. 너무 뷰가 너무 멋있다. 와우. 행복했어요. 행복했어요. 와 바다 뷰 대박. 여보 귀여워. 나의 자유. 민지야. 네. 우동도가. 네. 우리가 뭘 먹었죠? 생선은 돌문어, 돌문어 사막, 돌문어 해물 사막. 아 어렵다. 여기 맛있다고 유명해서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게 먹고 리뷰를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기대되는 반찬은 바로 울산 갓김치. 대박. 너무 아름다워요. 네. 자연적으로. 아 역시 즐기실 줄 아시네요.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바다로 오세요. 어머니. 여수 바다로 오세요. 아니, 너무 예쁘다. 와, 너무 예쁘다. 좀 바람도 불지만 또 이런 게 묘미가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네, 비가 와서 좀 바람은 부는데. 어서 오세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아니, 여기 처음 와봤어. 근데 잘한 것 같아. 그치? 다음에 두 분 같이 시간을 내셔서 자주 오자고. 자주 와요. 알겠습니다. 이거 땡 거라서 해놨네. 뷰를 보세요, 여러분. 이 아름다운 뷰. 맛이 절로 근사해지겠네요. 여러분 여수입니다. 여수로 오세요. 여수 최고. 우와 갈치조림. 대박. 진짜 맛있다. 보이지가 않아. 딱딱히.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지. 근데 손절이잖아요. 이렇게 아름다운 잔잔하고 예쁜 바다가 보이는 뷰를 보면서 커피숍에 왔어요.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. 너무 예쁘게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서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죠? 아, 난 역시 뭘 골라도 잘 고르는 것 같아. 뷰에 푹 빠지신 아버지.
노래가 되게 영롱하네요. 녹태마레라는 곳에 왔는데 미디어 전시예요. 그래서 여수에 오셔도 이렇게 미디어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네요. 커튼을 열고 들어오면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. 프롬 나드요.